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이도 시장이 낙폭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었죠. 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앞에 오늘 일자를 안 봐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네. 하고요. 아, 끔찍하네요. 그런 네, 생각하니까. 중국 증시가 뭔가 우리한테 악재를 집어던지지 않는 이상 네. 2000포인트를 하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보죠. 우리가 뭐 MRI 뭐 이렇게 부릅니다.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인데요. 네. 전체적인 레벨단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맥스가 1P예요. 1P 위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로 리스크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라고 판단되면 이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는 1P에 근접합니다. 위험이 아예 없다. 그럼 뭐 제로로 근접하겠죠. 근데 위험이 아예 없는 시장은 아예 없으니까 1P와 0P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값이 0.5가 있겠죠.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뭐 그리스 어쩌고 저쩌고 뭐 중국 급락하고 어쩌고 뭐 했을 때 그 당시의 위험 레벨에 비해서 분명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위험단이 떨어져 있다. 그럼 위험 선호도가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고 위험 선호도가 올라온다면은 안전자산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이머징단 증시가 크게 나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최근에 한번 자금 흐름을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 리스크 인덱스에 따르면 이런 그림이 나왔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추가로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선진국 쪽은 유럽 중심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주식형 펀드 쪽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거 요즘 MRI,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중심 매개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달러. 예. 달러 한번 보시면은 이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뭐 9월인지 12월인지 지금 뭐 왈가왈부하니까 뭐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9월이면 어떻고 12월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올라간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거든요. 이 달러 강세 부분에 대해서 신흥 통화들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머징 그 통화 인덱스가요 금융 위기 레벨을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브라질 헤알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보게 되면은 약세 피크를 갱신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정도 되면은 꽤나 안정적인 국가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요즘에 말레이시아 링깃도 크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전체적인 통화단들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값이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외국인 수급이 변하겠다라는 예상을 하게 만들고요. 9월 금리 인상이 실시된다라고 하면 달러 입장에서는 호재 노출이죠. 이제까지도 금리 인상 할 거다라는 부분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리 인상을 실제로 했을 때는 달러가 반전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점으로 조금 더 근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수급 불안에 기반한 가벼운 하락세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유를 못 찾겠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유를 못 찾겠는 하락에서 가볍게 수급으로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 지속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다가도 뭐 팔기도 하고 팔다가 사기도 하는데 좀 큰 그림으로 기간을 길게 보면 사실 파는 게 추세입니다. 그렇죠? 네. 외국인들의 이 수급의 둔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외국인은 파는 게 추세가 아니고요. 기관은 파는 게 추세가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하나씩 좀 짚어보죠. 네. 일단 네모박스 안만 한번 잘 보시면은 어제는 제가 외국인 수급하고 대형주 그 흐름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한 4월부터 어긋났죠? 라고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4월 그림의 주범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요. 올해 한 3, 4월 정도서부터, 3월 정도서부터 아주 대놓고 팝니다. 네. 우리 가만 한번 기억해보죠. 이 초반장 어땠어요, 이때? 이때는 뭐 주식형 펀드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는 뭐 증권계정 쪽에서 ETF 청산, 뭐 레버리지 청산,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많았었고, 뭐 하루에 뭐 3천억, 4천억 뭐 계속 나갔죠. 요즘엔 또 팔아요. 누가 팔죠, 요즘에는? 예, 연기금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관들 쪽에서 상당 부분 주도하는 하락이라고 판단이 되고 외국인들 수급은 뭐 좀 전에도 달러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많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현물 중심으로 많이 둔화되어 있고 선물 중심으로는 숏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한번 보죠. 한 3, 4월서부터 뭔가 이상하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 4월서부터 일평균 공매도 금액 한번 보여드리죠. 지금 공매도 금액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 이 공매도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게 좀 시나리오를 세워보시면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팔 게 100, 100이 있다. 근데 옆집 펀드 매니저가 팔 게 100이 있더라. 근데 걔 옆에도 퍼져 있는 게 뭐 100이 있고 이렇게 둥글게 합쳐보니까 뭐 1000이 넘더라. 그러면은 증권계정에서 뭐 하겠습니까? 물건이 1000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먼저 팔아야죠. 네. 공매를 해야죠. 물건을 갖고 있는 걸 팔기 전에 빌려서 먼저 팝니다. 선물도 팔고요. 그러고 나서 물건을 밀어붙습니다. 물건을 물어붙고 나면은 지수 많이 빠지죠. 지수 많이 빠지고 나면은 좋아요. 어차피 팔 물건은 나갔고 공매 때린 부분만큼은 이득이 났고요. 언젠가는 그 주식들을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채워놔야 되는데 채울 수 있는 레벨단들이 점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남는 장사입니다. 개인들은 떨어지는 지수를 보면서 점점 슬퍼합니다만 일부 투자 주체들은 떨어지면 웃을 수 있어요. 그런 수급 현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 하나 보죠. 그러면 그런 그림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외국인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파생시장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빨간색만 보죠.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야, 뭐 매도 전성시대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선물을 내다 파는 거네. 선물 팔면은 빠질 때마다 이득이잖아요. 근데 옆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미결제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럼 무슨 네. 얘기인가요, 지금? 나가고 있는 매도세들이 모두 다 신규 매도세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매수 포지션 갖고 있던 거에서 전매도 처리되면은 미결제는 떨어지죠. 근데 지금 신규 매도물이 계속해서 쌓이는 과정에서 미결제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결제 폭이 반전하면서 시장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외국인들 수급표가 올라오는 즉 환매수 움직임이 잡혀야 시장에서 아 이제는 좀 숏 포지션이 약화되나 보다라고 네.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표 제시드렸어요. 삼성전자하고 외국인 선물. 이 두 개가 좋으면은 시장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죠. 둘이 방향이 같습니다. 선물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가고요. 선물 빠지면 같이 빠지고요. 이 그림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물도 레벨단 하단에 근접했고 삼성전자 관련돼서도 상당 부분 밑으로 방향성이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면 어제 삼성전자 보면서 야 저건 뭘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럼 오늘 삼성전자 보면서 그럼 오늘은 왜 오르는 걸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실 텐데요. 가격 레벨으로 봤을 때 낮아진 가격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방향성 논리를 지금 정확히 결정하지 못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외국인 선물 부분에서의 환매수 움직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못했고 빠져있는 삼성전자 낙폭에 비해서 돌려세우는 강도가 아직은 약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지수 이천을 불안하게 쳐다보고 만들고 있습니다만 오늘 중국 증시 마이너스 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글로벌 증시 어느 한 군데 크게 약화되어 있는 구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도 2000포인트를 크게 하이할 일은 아직 없지 않느냐. 수급표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쫓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기술적으로 심리적인 레벨 2000선을 아직 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제로로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기관은 팔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제가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는 거에는 동의를 못하시고 그냥 매수의 둔화라고 보시는 건가요? 외국인들이 상반기 동안에 대형주에만 8조 쐈어요. 그런데 지금 매도로 일정 부분 현물이 내려온 거는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매수물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하기에는 어렵다. 현물을 냅두고 선물만 건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물을 냅두고 선물만 건드렸다. 이 얘기는 시장에서 뭘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지금 변동성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시장이 쭉 오르거나 쭉 빠질 때는 포지션으로 먹습니다. 근데 시장이 쭉 오르거나 쭉 빠지지 않을 때 손가락 빨지 않거든요. 그땐 변동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구간은 완벽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반전 사이클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타이밍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금 코스닥의 탄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어제 상승을 했다가 오늘 다시 좀 꺾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을 중소형주 중심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형주 바라보시는 분들은 맞게 보고 계십니다.
가진 거예요. 네. 시장에서 굳이 죽어있는 쪽을 계속 만질 필요는 없잖아요. 팔딱팔딱 움직이는 쪽에서 매매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런 시각을 얘기하시는 이 방송 패널 분들은 뭐 원체 많으실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쪽 잘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종목들 의견을 들으시고 저는 만약에 이런 그림들이 어긋났을 때 다음 그림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건데 요즘에 뭐 은행주들 반응은 나쁘지 않아요. 일단 제가 이 그 최근 들어서 저 PBR단을 쳐다보면서 은행주를 가장 먼저 그렇죠. 말씀드렸고 어제는 제가 포스코를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도 뭐 포스코나 은행주처럼 뭐 0.4배 나오는 PBR단은 아닙니다만 이제까지 역사적인 PBR 저점단에 근접해 있다라는 컨셉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고 PER 주식들이 퍼포먼스가 좋은 장입니다. 고 PER 주식들이 퍼포먼스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저 PBR단을 쳐다보는 증시가 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소형주 시장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항상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리스크 관리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수익률이 꺾였을 때 어떤 종목들을 찾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일단 시장에서 삼성전자 방향성 안 보고 갈 수는 없거든요. 오늘 삼성전자가 2% 육박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 대비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강세 보인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네. 이 분위기에서 외국인들 선물만 잡히면은 이제 조금 나아지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외국인 선물은 1,400계약대 플러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대거 화장품 주식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뭐 한국 콜마니, 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뭐 이런 쪽들에서 뭐 발표들이 이제 쭉쭉 나올 텐데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부합하는지 여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데서 실적이 어긋나 버리는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미화품 사태 기억하실 테니까 그런 그림 그리시면 될 것 같고 오늘 GS 리테일 실적 보고 나서 야 좋다 라는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주가 반응은 좀 시원찮죠. 밑골이 크게 달아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음봉 전환하기 일부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쏠리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주체들도 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공개를 했고 우리가 지금 성장성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은 편의점의 성장성, 네. 담뱃값이거든요. 담배가 편의점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올해 눈으로 보이는 매출 성장률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 거니까 내년에 성장성을 뭘로 보여줄 거냐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에 뭐 해리 도시락 뭐 이런 도시락 상품도 굉장히 많아요. 예. PB 상품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담뱃값에 상승했었던 부분을 100% 다 채워줄 수 있는 내년에도 성장성을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더 가는 거고 네. 그건 좀 어렵지 않겠어라고 보면은 탄력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이니까 이런 부분으로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 PBR주 은행주에 관심 좀 갖자라는 의견, 포스코에 관심 갖자라는 의견은 유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 네. PBR 주식들이야 고 PER 주식들이 퍼포먼스 좋은 장에서는 핫하기 어렵거든요. 네네. 뭐 태양이 두 개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태양 잘 쳐다보고 계시다가 좀더 분위기가 이상할 때는 다음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말씀을 하셨듯이 8월 13일부터 아모레퍼시픽의 필두로 화장품 관련주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실적 나오는 수치를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요인은 항상 여러분께서 생각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